전 세계가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의 수온주는 5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은 최고 53.9도를 기록했고 바스라 53도, 바그다드가 51도까지 올라가면서 임시 공휴일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53도입니다. 중국 상하이는 40도. 예. 전 세계가 지금 때 아닌 불볕더위로 헐떡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남부지방 36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급기야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올해를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발표까지 했죠. 뭐 이런 해도 있고 저런 해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넘기기에는 이 추위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짚고 가죠. 먼저 이라크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라크 교민 이영철 씨 연결이 돼 있나요? 이영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철입니다. 지금 거기 시간이 새벽 1시를 넘어가는데 기온이 몇 도입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한번 온도기를 확인해 보니까 34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 새벽 1시쯤이 됐는데도 34도면 한낮에는 지금 몇 도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한낮 기온이 48도에서 한 5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라크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영철 씨? 저는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0년이 조금. 그 이라크라는 곳이 원래 뭐 중동 지역이니까 더운 곳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렇게 더운 곳은 아닌가요? 원래 덥습니다. 이게 뭐 매년 여름마다 그 반복되는 현상인데 특별히 금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뜨겁게 느껴지네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래 여름이 덥죠. 장마 끝이 덥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는 유독 장마는 짧고 더위는 무덥고 밤이 돼도 이 더위가 가라앉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이라크도 지금 그렇단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50도 기온이라고 해서 뭐 일을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밖에 나갈 일이 많잖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씩 오를 때마다 그 숨 쉴 때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입으로 훅 하고 다가오니까 뭐 숨 쉬기조차 참 불편하고 이제 이라크에서 이제 살아가기 얼마 안 된 사람들 외국인들 특히 이 사람들이 가끔씩 그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저 과연 저 차 분리뜨기가 특히 뜨거운데 저희 오늘 결안을 떼면 저 위에서 분리뜨기에서 결안이 불까?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한번 깨트려봤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 분리뜨기에서 김이 나면서 세상에 결안이 반숙 정도로 있더라는 거죠. 아, 자동차 보니 뒤에다가 계란을 푸니까 바로 후라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야. 물론 이라크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믿기 없는 믿기가 참 힘든 황당한 일이겠지만은 실제로 낮에는 사람들이 샤워를 잘 안 합니다. 왜요? 집에 돌아가면은 너무 뜨거우니까 세상에. 일단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온도가 좀 낮아질 때 물 온도가 그때도 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경우가 이제 용전을 보고. 비대 위에 앉아서 그 비대 그 수도꼭지를 그 꼭지를 못 풉니다. 너무 뜨거워서. 야. 그래서 그 받아놓은 물로 이렇게 뿌려가면서 볼일을 두고 그러죠. 참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것만 들어도 이 예들만 들어도 느껴질 정도로 이라크는 지금 뜨겁습니다. 네. 그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같은 냉방 용품은 원활하게 쓸 수는 있나요? 지금 이제 현재 그 이라크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또 이제 주요한 그 전력 시설들이 파괴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전력 사정은 최악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에 전력 공급을 한 12시간 정도밖에 안 해줘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늘 각 집집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조그만 발전기를 사가지고.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어컨 하나 정도밖에 못 켜고 그다음에 선풍기를 돌려서 이렇게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개인 조그만한 개인 발전소를 발전기를 둬야 될 정도로 전력 사정은 열악하고 더위는 이렇게 지독하고 이 지금이 7월인데 8월에는 더 걱정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년 중에 8월이 제일 뜨겁습니다. 실제로 낮에는 창문을 딱 열으면은
그 안에서 엄청난 여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핸들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왜 안 그렇겠어요? 그냥 차문을 열고 신체로 시동을 걸고 에어컨 틀어놓고 문을 닫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핸들을 잡을 수 있을 때 참 불편하고 그런 더위를 겪으려면 상당한 그 곤욕을 즐거웠습니다. 일년 여러분. 예, 이영철 씨, 뭐 지금 요 짧은 대화로도 지금 더위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라크에서 30년 살고 계신 교민이세요. 이영철 씨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라크뿐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기온이 전부 올랐습니다. 이상하죠.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전문가 연결합니다. 기상청 기후예측과의 이현수 사무관 연결을 해보죠.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라크나 중국처럼은 아니어도 지금 전 세계가 전부 기온이 오른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소식이 잦은데요. 폭염은 매년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최근과 같이 동시다발적인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다발적인 경우. 세계기상기구가 올해를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란 얘기입니까? 네, 세계기상기구, 즉 WM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지구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4도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는 기상관측사상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저기 사무관님, 네네. 평년보다 1.4도가 높다 이러면 네. 뭐 1.4도 정도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한가라고 언뜻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전지 세계적으로 다 평균이기 때문에요. 예. 0.1도, 0.2도만 돼도 상당히 높은 기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의 나무의 수종이 바뀌고 네. 어종이 바뀌고 이럴 정도가 되려면 그게 한 1도면 그렇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한 0.5도만 돼도 0.5도.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예. 1.4도가 올라갔다는 예. 거 심각하단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체 왜 이런 건가요? 네, 현재 뭐 엘니뇨가 소멸돼서 정상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영향을 준 강한 엘니뇨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주 원인인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라고 그러면은 이게 저기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는 거죠. 한 6개월 동안 쭉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엘니뇨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 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예, 예. 지난 82년, 83년 엘니뇨 그리고 97, 98 엘니뇨에 부근가는 정도로 이번 엘니뇨가 매우 강한 엘니뇨였고요. 예. 이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열대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서 온도가 매우 높았고 육상에서도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전지구 기온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걸로 분석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엘니뇨 중에도 예. 유독 심한 해가 있고 안 그런 해가 있고 한데 유독 올해가 엘니뇨가 심한 데다가 예. 전반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추위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엘니뇨도 따지고 보면 또 지구 온난화랑 같은 개념 아닙니까? 엘니뇨하고 이제 그 지구 온난화하고 바로 대입하기는 좀 힘들고요. 아시는 것처럼 엘니뇨 현상은 그 열대 태평양 쪽에 그 북동 계열의 무역풍 약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거고요. 온실가스 증가하고는 좀 상관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그럼 온실가스 증가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증가 이런 예, 쪽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동시에 일어나면서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가 이렇게 더워진 것. 예.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더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베이징 같은 경우 55시간 동안 폭우가 계속 내렸대요. 그래서 33톤의 비가 내려서 사람이 죽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기상이변도 그럼 다 엘니뇨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네, 뭐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만 다만 그 엘니뇨 현상인 경우에는 지구상의 전 지역에 모두 같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지역에 따라서 홍수나 태풍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뭄이 발생하고 태풍이 저울 수도 있는 등 지역적인 변동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구 온난화 말이죠. 전 세계가 대책 마련한다고 회의도 하고 협약도 하고 계속 이래 오지 않았습니까? 오래전부터. 네. 근데 왜 이게 결실이 없이 계속 이렇게 온도는 오르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거 막으려고 무슨 협약 많이 했잖아요. 예. 소용이 없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의견이 다른 국가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잘 안 따라오고 그런 예, 것 그렇습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국가들 계속해서 예. 공장 돌리고 있고 제대로 예. 규제는 안 되고 이런 게 원인인 거죠. 예.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예. 올 여름 날씨 장마는 일단 완전 끝난 겁니까?
남부지방은 일단 거의 장마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부지방은 아직까지 아시는 것처럼 내일 강수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월까지 계속 이렇게 더운 거예요? 지금 여름철 8월 기온 전망의 경우에 이제 8월에도 이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무덥고 습한 날이 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 예년보다 지금 얼마나 더운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평균 기온만 보시면은 0.6도 높은 상태로서 이제 한 역대 12위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6. 지금 느끼시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고요. 그렇지만 다소 예년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6도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이게 큰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0.6도.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습도도 대단하고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불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참, 이게 말씀 듣고 보니 다 아는 문제예요. 지구 예. 온난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지구.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 심각함을 실감하고 있는 이 상황. 전 세계적인 대안 마련이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사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예, 기상청 기후 예측과 이현수 사무관이었습니다.